안녕하세요. 봅시다. 신라 발전거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삼국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먼저 순서를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왕 순서를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순서를 쭉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각각 왕에 대해서 각각 왕이 활동했던 시기까지 다 아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성기 때 활동했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편 왕 활동까지 연결지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왕 순서부터 볼게요. 신라 상대죠. 상대 왕 순서입니다. 뇌물, 늘, 소지법, 진지평, 선녀, 찐덕 이렇게 나왔죠. 뇌물을 늘 소지하는 법은 아주 진지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선녀까지 찐덕된다. 왜? 뇌물을 많이 들고 다니면 우리 선녀도 좋아할 수도 있던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뇌물을 늘 소지하는 법은 진지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뇌물, 늘, 소지법, 진지평, 선녀, 찐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왕이 활동했던 시기 보면 되겠죠. 뇌무랑 뇌자죠. 뇌무랑 뇌자 사세기, 그죠? 뇌무랑의 뇌자 사세기. 눌지왕. 눌지왕은 놀지왕으로 좀 바꿔볼까? 우자로 오자로 바꾸면 놀지왕이 되겠죠. 그래서 눌지왕, 놀지왕 놀다에서 오세기, 놀지왕 놀다 오세기. 자, 소지왕은 서지왕이라고 바꾼다 그래서 고추가 잘 선다 그래서 서지왕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서지왕 서다에서 오세기. 자, 지법진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6세기에는 육지밥진합니다. 육지밥진에서 6세기 육지에서 밥을 지었다 해서 육지밥진에서 지법진 6세기. 6세기 왕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왕이죠. 여왕들 좋죠. 럭키세븐이죠. 럭키세븐에서 7세기 7세기 활동했던 왕들. 중간에 진평왕 있네요. 이렇게 곁들이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성기 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진흥왕한테 갑니다. 진흥왕. 진흥왕의 이름은 산맥종이라고 그래요. 산맥종. 진흥왕은 법흥왕, 전대 법흥왕의 외손주 됩니다. 외손자. 외손자인데 진흥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왕의 딸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손주가 되겠죠. 7살 때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7살 때 왕에 즉위하다 보니까 어리잖아. 그래서 엄마가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2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정복활동 볼까요? 정복활동. 그래서 12년 동안에 뭐 거의 섭정이 잘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이제 정복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컸죠? 이때가 보면 다 대략 17세, 18세 정도 아마 되실 거예요. 진흥왕에. 그래서 자, 이때 한번 이제 정복활동을 펼치는 거야. 자,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정복 활동하려면은 이제 고구려와 대항해야 되잖아. 당시에 한강 유역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 그래서 백제도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싶고 신라도 거기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겠죠. 그래서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백제는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 차지했죠. 자, 중요한 지역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는데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단 말이지.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자, 한강 상류 지역 당양 적성비에 세워진 곳이죠. 이게 한강 상류 지역이에요. 자, 강은 높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높은 곳이 상류, 낮은 곳이 하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상류 지역에 한강 상류 지역을 얻었다 해서 이때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해죠. 단양 적성비 보이시죠? 그래서 단양 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확보했다. 드디어 하나 얻었다. 우리도 드디어 하나 얻었다 해서 551년, 551년, 55 하나 얻었다 해서 551년, 55 드디어 하나 얻었다. 한강 상류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 하나 얻었다. 551년 단양 적성비. 오케이. 이때 이 기록을 보면 자, 그 지역은 원래 고구려 복속 지역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복속 민을 좀 해유하고 포상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보면 기록을 보면 야이차, 자, 복속민 야이차에 대한 포상 해유 기록이 나온다. 단양 적성비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 야이차, 복속민 야이차에 대한 포상 해유 기록이 나와 있다. 단양 적성비 55 중요한 거 하나 더 얻었다 해서 55 하나 얻었다. 551년. 오케이, 넘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근데 한강 상류 지역은 별게 없잖아. 그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곳은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 한강 하류 지역이 당항성 있는 지역이 있죠. 한강 하류 지역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직교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흥왕이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때 한강.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는다 해서 이때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고 신주 새로운 주를 설치한다 해서 신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강 쪽이잖아. 그래서 한주 한산주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신주 한주 한산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았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중국과 직교역이 가능하죠. 중국과 직교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항성 지역에서 중국과 직교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차 고치세요. 자. 한강 하류 빼앗긴 우리 백제성왕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백제성왕이 보복전투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김무력 장군, 신라 김무력 장군한테 지게 되죠. 그래서 관산성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554이죠. 자, 백제성왕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이 연수 한번 알아둘까요? 554년 성왕이죠. 성왕께서 자 성왕은 자 성에 관련 왕 조금 좀 틀어서 생각해 볼까요? 성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왕이 오오 하면서 쌌어. 그럼 죽지. 고추가 죽잖아. 오오 하고 한번 싸고 나면 남자들 고추 죽지 해서 오오 싸 죽는다 해서 554년 성왕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렇게 연상하세요. 자, 북한산 순수비 해서 북한산 순수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드디어 이제 백제성왕이 좀 무서웠거든. 잘했거든. 근데 백제성왕도 돌아가셨고 드디어 거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진흥왕 드디어 자, 서울 쪽으로 한번 와봅니다. 서울 쪽 북한산에 쭉 한번 올라가 보게 되는 거죠. 북한산 순방한다 그러죠. 순수비는 순방한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산에 한번 딱 순방을 하니까 쫙 저기 자 당황성도 보이고 중국과 드디어 직교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오오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해서 북한산에 올랐다. 한강 서울 지역이다. 해서 경치도 좋다. 드디어 한강 유역 다 차지했다. 오오오 감탄사를 터뜨린다. 오오오 해서 북한산 순수비 555년 해보시죠. 그다음에 드디어 자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강원도 쪽으로도 한번 다 밀고 내려가 보자, 밀고 올라가 보자 해서 자 강원도 안변 지역까지 쭉 고구려 점령 지역까지 쭉 복속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안변 지역까지 지도 볼까요? 자 여기 비열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비열홀. 그래서 이쪽이 강원도 안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북한산비 세우고 나서 다시 강원도 쪽으로 쭉 밀고 올라갔죠. 해서 비열홀지를 세웠다. 해서 556년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야 쪽으로 한번 진출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강가야 본가야는 법흥왕한테 복속이 됐다 그랬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흥왕의 위협을 받아서 대가야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가야 진출 쪽에서 창녕비 대가야 대가야 쪽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창녕비 기념으로 해서 창녕비를 세웠다. 이것도 순수비예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 대가야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이때 562년인데 562년 대가야가 살짝 신라에게 개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서 이사부와 화랑 사담을 보내서 무력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자, 대가야 복속하고 나니까 남쪽은 다 복속해 버렸죠. 자, 북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해서 황해도 지역까지 황해도가 아니라 자, 황경도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쪽 황경도 지역이죠. 해서 황추령비 마운령비에서 568년도 작축 보이시죠? 그래서 황초령비 마운령비를 세웠다 해서 한경도까지 한경도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그대로 쭉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신 관산 북한은 비열하다 창대 망함 이렇게 되어 있죠. 진단신 진단을 해주는 신에 자 진단을 우리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 그래서 진단을 해주는 신에 관을 샀어 죽이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진단신의 관을 산 북한은 비열하다 창대를 잘 써 창을 잘 써 창대를 잘 쓰는 마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대요. 그래서 당황해하라 품성이 까칠하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황해하라 품성이 까칠대 해서 진단신 관산 북한 비열 창대 마왕함까지 해서 이 순서는 쭉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알아두시고 아까 전에 당항성에서 중국과 직교역했다는 거 보시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당항성에서 중국과 직교역을 했다. 업적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를 건립했다. 황룡사 건립 569년에 완성이 됐었습니다. 황룡사. 자, 월성 동쪽에다 사료를 보시면 월성 동쪽에 왕궁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황룡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왕궁터에다 절을 세웠는데 그걸 보고 황룡사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데서 호국불교와 관련이 있고요. 보시면 자, 한경도까지 다 진출했잖아. 어느 정도 정복사업이 어느 정도 마감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불교에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자, 불교에 관련해서 고구려 승려, 자, 어디 승려? 자, 고구려 승려 해량을 국통으로 삼아서 불교를 정비하였다. 자, 어디 승려? 자, 고구려 승려 해량을 국통으로 삼았다. 불교를 정벌했다. 불교를 정비했다. 자,
8관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8관회, 572년도에 8관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진흥왕 고려 때 보면 8관회 연등에 8관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8관회는 또 진흥왕 때도 개최했었어요. 보니까 자, 8관회를 개최했다. 왜? 정복전쟁에서 많은 우리 장병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령을 그리기 위해서 8관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공인해주죠. 우리 정복전쟁에서 화랑들이 많이 싸웠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화랑도를 공인해준다 이거죠. 아까 전에 보면 자, 화랑 사담이 대가의 정복 때 말 그대로 잘 싸웠잖아 해서 화랑도를 정식적으로 공인해줬다. 네, 품주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품주, 진흥왕 때 품주를 설치했다 해서 이런 품주는 실질적으로 그 조세를 담당했던 기관이었대요. 처음에는 조세를 담당했던 기관이었는데 진덕이왕 때 집사부로 발전하였다.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그 다음에 거칠부 국사편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친정하기 전에 직접 친정 정치하기 전에 거칠부의 국사편찬이 있었네요. 545년도에. 그래서 황룡사 건립이나 8관의 화랑도 공인은 어느 정도 정복사업이 끝날 무렵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 순서를 쭉 외우시고 나서 뒤쪽으로는 불교 관련해서 정비하고 화랑도도 공인해주고 8관의 영령들을 유래해줬다. 따라서 뒤쪽 업적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칠부의 국사는 진흥왕 초창기 때 국사를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왕, 자, 법흥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왕. 법흥왕은 진흥왕의 아버지였죠. 법흥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병부를 설치했다고 나오죠. 병부를 설치하였다. 이전에는 장군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병부 하나의 병부. 그렇게 군권이 확립됐잖아요. 군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군권 확립됐고 중앙 집권적 국가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병부 설치. 법흥왕의 업적은 쭉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다 잡아놨어요. 한번 외워볼게요. 병법을 공양하자는 대결에서 병부를 상급으로 걸었어. 그런데 꼴을 잃어버렸어. 오케이? 병법을 공양하는 대결에서 병부를 상급으로 걸었는데 꼴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상금을 못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병법 공양 대결에서 병부, 그 다음에 율법은 법령이잖아. 그 다음에 공복, 그 다음에 양나라, 대가야, 결혼.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병부를 설치했다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법령 반포했다, 율령 반포했다, 율령, 법령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한 거로 같이 보셔야 될 게, 자, 공복. 공복을 제정했다 그러면 공복은 당시에 자비, 신라의 공복은 자비, 청황.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는 말 공복을 정비했다는 거는 말고 관등을 정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흥왕 때, 법흥왕 때 17관등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등 정비와 연결 지으시면 되고 관등과 골품 제도는 보잖아. 자, 옷이 같이 있잖아요. 관등과 골품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등 정비, 골품 제도 정비해서 공복 제정 때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를 통해서 양나라 수교했다. 당시에 법흥왕 때는 자, 고구려 5세기 장수왕 때에서 고구려 친하진 않죠. 그래서 백제를 통해서 양나라 수교를 하게 됩니다. 6세기 때 양나라 수교하고 있다는 모습, 법흥왕 때도 분명히 양나라 수교했어요. 양나라 수교한 거 조금 있으면 백제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보자. 대가야는 백제 동성왕과 무령왕이 자국 영역을 침입하자 신라 법흥왕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해서 결혼 동맹이 성사되었다. 쭉 나오죠. 그래서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다음에 울진 봉평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율령 반포. 봉으로 땅땅땅 두드리죠. 그래서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도는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 때 2차 도는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나오죠? 2차 도는 순교. 자. 불교 전례는 말 그대로 늘지왕 때 전례가 됐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공인을 할 수가 없었어.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을 해 줘야 되는데 공인을 할 수가 없었어.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죠. 불교는 사상적 통일과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사상적 통일하면은 왕권 강화 쪽으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귀족들은 이걸 싫어했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 공인을 싫어했었습니다. 불교.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차돈이 법흥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내 목을 베소서. 내 목을 베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왕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나서 이차돈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목에서 흰피가 났다 그래요. 해서 흰피에서 백률사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흰피 흰백자잖아요. 해서 이차도는 순교를 그리기 위해서 백률사, 흰피 백률사, 이차도는 순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등의 직위를 신설했다. 상대등이 뭔지는 알죠? 합의회의의 수장을 상대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대등의 직위를 신설했다. 금강가야를 합병했다. 나오죠? 봉가야의 김구애가 노정, 무덕, 무력 세 아들과 함께 항복해왔다. 그래서 이 무력이 조금 있다. 아까 전에 김무력 장군이 성왕 전사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세 아들이 김구애, 봉가야 자, 함께 항복해왔다. 이 말, 봉가야가 항복해왔다. 이 봉가야, 금강가야예요. 그래서 금강가야 합병 나옵니다. 그래서 쭉다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왕권 확립되고 중앙 집권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완성된 기념으로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 윤룡 반포 사실과 공복 제정은 다 골품 제도. 자, 윤룡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한 거는 봐서, 자, 골품 제도를 정비한 걸로 같이 본다. 17관등제가 정비됐다. 이렇게 보는데, 17관등제는 경희제 17관등, 외희제 11관등으로 본다. 신라는 17관등이라고 그래. 신라 관등제 17관등제인데, 경희제 17관등, 그 다음에 외희제 11관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이게 골품 제도 쪽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윤룡이 반포되면서 공복을 제정했고, 골품제도와 17관등제가 정비가 됐다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같이 해오시라 그랬어요. 병법 공양 대결에서 뿅붐을 상금으로, 뿅불, 뿅하고 나타나는 불. 그래서 뿅붐을 상금, 뿅불을 상금으로 걸었는데, 그거를 꼴로 넘어가서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